하니야 찬이야 이걸 보거라. 안 보면 똥침을 찔러버리겠어. 따라랄 라라랄. 목소리 안 들려? 설마. 맞아 맞아요. 근데 너무 가까이 들어왔는데 뭔가 이렇게 멀리서 말하는 듯한 느낌. 그래? 그래? 여기서 할 때는 잘 들리잖아. 유튜브로 할 때는. 그럼 너희 휴대폰이 설정이 잘못되어 있을까? 왜 그렇지? 여기서 멀쩡히 잘 들리잖아요. 자, 다음 문제 틀리면, 아,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걸 찬이하고 하니가 들었다는 걸 확인을 하려면, 미션을 내야지, 미션을. 미션을. 한이랑 찬이는 다음 시간에 금요일날 수업을 들으러 올 때, 아, 환인 안 오나? 환인은 그 다음 주에 학원에 올 때, 찬이는 이번 주 금요일에 학원에 올 때, 뭘 할까? 계다리춤을 추면서 들어오기. 계다리춤을 추면서 들어오면 이 동영상을 봤다는 것이고, 멀쩡한 상태로 들어오면, 동영상을 안 봤으니까, 멀쩡한 상태로 그냥 딱 들어오는 순간, 주먹으로 쳐야지. 들어오다가 괜히 막 쥐어뜯기고 배꼽이 피고 뭐 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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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동영상을 안 본 거야. 들어올 때 계다리춤을 추면서 이렇게 계다리춤을 추면서 들어오면 어 봤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환희도 마찬가지.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자, 틀린 것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You can improve your English by 자, by doing a lot of reading. 이때 by 다음에, by 다음에 ing 써야 되겠죠? 전체 다음에 ing. 그렇죠? 여기서 doing 쓰고, doing a lot of reading. 독서 하니까 여기도 reading 내야 되겠죠? 이걸 맞췄단 말이야? 똑똑하시군요. You should go and see the movie. 너 가서 영화 좀 봐야 돼. It's really worth, be worth ing죠? 이거 빼고, 볼만한 가치가 있다. be worth ing. 예. 그렇죠. look for to. 이때 to는 어디 어디에라고 하는. 그리고 deny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니까 driving 이렇게 되겠죠. 그는 자동차 훔쳤던 것은 인정했지만 하지만 위험하게 운전했던 것을 부정했다. 그러면 enjoy도 동명사를 목적으로 하니까 not having. 일찍 일어나야 하지 않는 것을 즐긴다. 늦잠 자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난 늦잠 자는 거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쌤은 잠자는 건 별로 욕심이 없어. 나는 잠은 별로 욕심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새벽 2시에 자서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났어요. 자, 5번은 이게 used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be used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구문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죠. 의미가 달라요. 나는 농장에서 일하곤 했었다 할 때는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되겠죠. 익숙하다 할 때는 I am used to working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used to 다음 동사의 원형. 뭐뭐 하곤 했다 라고 한 이것과 뭐뭐이었다 이 두 개의 뜻을 알아야 되고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뜻이니까 의미와 형태에 잘 맞춰서 문장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응? 과연 잘 맞으셔. Object to ing. 무엇을 반대하다. Do you object living in a roommate who has a pet? 애완동물이 있는 룸메이트랑 같이 사는 거 반대하십니까? Yes, I do. 반대합니다. 싫어. I regret. Regret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게 돼서 유감이다라는 뜻이고 갖고 왔던 것을 후회하다 할 때 되죠. 나는 카메라를 가져오지 않았던 게 후회된다는 말이죠. 이게 되겠죠. 카메라. 나는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채린이를 꼭 찍고 말 거야. Sleeping class. 수업 시간에 잠자는 것은 result인 어떠어떤 결과를 나타란 말이죠.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올 때는 뭐가 나온다? ing가 나오죠. 자, 뭘까요? 네가 아니까 for plus 목적격이 아니고 소유격이나 목적격 쓰죠. 그래서 you, 네가 being
marked absent. 결석으로 마킹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해석도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었어요. Nobody.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자, telling은 말하는 것이고 being told는 듣다죠. 그들이 틀렸다는 말 듣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feel like. 자, 이거 종훈이가 답 넣고 해석해 주세요. 읽고 문장을 쭉 읽고. I don't feel like staying home today. 나는 오늘 집에 있고 싶지 않다. 뒤에도. Like to go. 그렇죠. Staying과 to go가 되겠죠. 네. 2번 정민님. Stop having lunch. Stop to have lunch. To have가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3시간 동안 일을 하고 난 후 나는 점심을 먹기 위해서 일을 멈췄다 이런 뜻이니까 음악이 위해서니까 to have가 들어가야 돼요. 3번 I will never forget. 나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체르나 답이 뭐죠? 해석해 주세요. 나는 너를 처음에 만났던 곳에 진짜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아, 자식도, 아, 이놈의 인기는 사그러들지가 않아. 그럼 뭐 기억하고 그래, 그냥. 이제 먹어. 알았지? 나 유부남이야. 아내가 있어. 가정을 지켜야 돼, 자식아. 4번. I'm sleeping in mass class. 나 수업 시간에 자고 있었다. I try to keep my eyes open이죠. 눈을 뜨려고 노력했다, 라는 뜻이죠. To keep이고요. 왜? 왜 그게 웃긴 거야? 어? 채린이가 까인 게 웃겨? 이야. 생긴 거 봐. 잘 까이게 생겼잖아, 쟤는. 맨날. 고백했다, 쟤 이거. 저 오빠 저 좋아. 시끄러지지가! 하면 쫓아가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그 밑에 1번. 해석해주세요. 그것을 걱정해서 소용없다. 그렇죠. 체리나 걱정해봐 소용없어. 알았지? 그렇죠.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그냥 걱정해봐요. 소용이 없어. 답은 굿이나 유즈가 되겠죠. Babies cannot help wetting their clothes. 아, 그들의 옷을 말릴 수 없다. Wet은 젖다란 말이죠. Cannot help ing는 못 맞을 수 없다. 옷을 젖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젖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젖다라고 하는 것은 오줌을 싸다라는 뜻이죠. 쟤 쎄다. 이때 웨트는 여기서 오줌 싸다란 뜻이죠. 그렇죠. 난 네 매력 있어. 너 매력 있어. 하지만 넌 나한테 까였어. 체린이 같은 친구가 재밌어. 3번 I always go to 어디야? 경주. 왜냐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경주를 간단 말이죠. I never visit Korea without going이죠. 경주 가지 않고는 한국 안 와. 올 때마다 간다. 이런 말이죠. 답은 never하고 without. 4번은 it is impossible 투정사 똑같은 거 뭐죠? There is no ing.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justifying.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I refuse to go out with you. 제가 처음 멈추던다. 1번의 답은 2번이다. 2번. 2번의 답은 She needs to work without 다음에는 ing가 나오는데 당신은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방해받지 않고 지가 방해하면은 disturbing인데 방해를 당하는 것이니까 being disturbed가 되겠죠. 방해받지 않고 일을 할 필요가 있다란 말이죠. 3번 I managed to finish는 동명사만을 목줄로 쳐니까 reading이 되겠고요. 4번은요? 2번입니다. 맞았습니다. 5번은요? Without. It goes without saying that it is needless to say that 뜻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6번에는 point입니다. Beyond point of ing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고요. 7번은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이죠. to를 그대로 쓰고 난 다음에 meeting. to는 놔두고 meeting만 고치면 되겠죠. 그렇죠. 누르와. 8번의 답은 2번입니다. I'm just wondering. 나는 지금 궁금해. 이런 말이죠. I don't remember. 기억하지 못해. 기억 안 나. 뭐, 집 정문을 잠궜었는지 기억나지 않아. 잠궈야 한다는 것을.
상대 stop. There's nothing worth stealing. I forgot. 어, 난 항상 까먹는다. 문을 잠궜던 것을 잊어먹는다. 이거 맞고. I'm just wondering. I don't remember. 3번은 안 틀렸죠. 걱정하는 걸 멈춰. 걱정하지 마란 말이죠. 답은 2번인데요. I don't remember.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정문을 잠궈야 한다는 것을? 잠궜다는 것을? 잠궈야 한다는 것. 뭐, 미래에 잠궈야 한다는 것. 과거에 잠궜다는 것을. 좀 애매하다, 이거는. 잘못 난 거 아니야? 실제 진짜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I'm just wondering. 5번 어때요? 5번. I always forgot locking. 답이 5번인 것 같아요. 잠궈야 한다는 걸 항상 까먹는다란 말이죠. 그렇죠. 이 책에 답이 잘못 나온 거야. 잠궈야 한다는 사실을 까먹는 건 답이 5번. 책도 틀릴 때가 있죠. 답만 보고 베낀 놈들은 틀린 거고. 자, 답지 내가 걷지도 않았잖아, 이거. 걷었냐, 내가? 걷었어요. 걷었구나. 앞으로 10년 후 일어날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불가한다. There is no ing. So there is no telling. 오, 똑똑해요. 오, 똑똑해. 똑똑. 패! 아싸. 10번. 맞아요. 이더 소, 너무 분배해서 기도에서 밖에 없다. 글자 알았다. 글자 알았다. 그렇죠. 앞에가 과거니까. 크든트. 맘만 봐, 맘만 봐, 맘만 봐. 나 비싼 사람이야. 우리 앞으로 10년 후에 일어날 여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니다. 11번, 11번. 수는 그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함을 주장했다. She insisted on their accepting. 그들이니까 their. 아니냐 이거? 11번이잖아. 이거지? 제안했다. 그들이 their 소유격을 걸었으니까요. their accepting 그 제안, the proposal. 도를 들어가든지 뭐 대시 들어가든지 뭐 그건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24시간 동안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가 고프지 않다. 좋겠다. 땡, despite 하면은 동명사가 와야 돼요. despite not having eaten. 그냥 not having eaten for 24 hours. having trip이야? not. 내가 고프지 않았다. 땡, 내가 뭐예요? 잠깐만요.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입사에서 먹지 않았어도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고프지 않은 게 과거죠. 근데 그 전에 안 먹었겠죠? 그러니까 완료 동명사를 써가지고 not having eaten을 쓴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죠. 라면! 좋은 생각이야. 엄청나죠? 너 때문에 또 갑자기 급식욕 땡기고 있어. 아, 안 되는데. 뒤에 grandma in reading은요. 답은 각각 5,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1번의 answering, 2번의 cheating, 3번의 having cheated. 여기도 하는 거였어요. 다 외워주. 3번의 답은 2번, 4번의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 해야죠. 그래서 2번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4번 해볼까요? 4번 해볼까요? 4번 봅시다. 자, Do you worry about your laptop being stolen at school? 자, 너 걱정되니? 이런 말이죠. 자, 뭐가 걱정이 돼? 학교에서 도둑질 하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니까, your laptop being stolen. 이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 about이 전치사예요. 전치 다음에 동사가 올 때는 ing죠. 근데 소유격이니까, their laptop, 뭐 이렇게 되겠죠. 노트북 도둑 맞을까봐 걱정되니? 이런 말이죠. being wary of shaft. shaft라고 하는 건 절도예요. 절도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이 make perfect sense. 자, 완벽한 sense. 여기서는 완벽하다 이런 말이죠.
절도를 항상 조심하는 게 완벽한 정답이다. As your computer is likely one of your most essential. 자, 왜냐하면 너의 컴퓨터가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게 정답이다. Not to mention. 자, not to mention. 뭐뭐서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비싼 건 또 말할 것도 없고, essential possession. possession은 소지품, 소지물이죠. 가장 소중하고 뭐 비싼 것을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게 정답이다. While laptop track, while rap trap. 여기서는 이제 대문자로 쓴 거 봐서 뭐 회사 이름이나 프로그램명이 되겠죠. Rap track, track이 원래 추적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rap track. And may not be able to deter computer thieves. Thieves는 도둑이죠. Deter라고 하는 것은 막다, 처치하다 이런 말인데요. 자, rap track이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 절도를 막을 수는 없다고 해도 it will help, 도움은 줄 수 있다. You recover your laptop in the event that is stolen. In the event라고 하는 건 어떤 사건의 경우에 이런 말이죠. 그것이 도둑 맞았을 경우에 랩탑, 너의 노트북을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자료를 다시 복구하거나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프로그램인 것 같죠? Our low cost in easy to install software. 소프트웨어명이군요. 자, 가격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설치도 편한 소프트웨어. 우리의 소프트웨어는 will track down the location of your stolen computer. 자, 이게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 자리죠. 그죠?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격도 저렴하고 사용하기 편한 우리의 소프트웨어는 will track down the location. 아니죠. Track down the location you stolen. 너의 as soon as the thieves connect it to the computer. 너의 도둑이 그것을 인터넷에 접속하자마자 잃어버린 도둑 맞은 컴퓨터의 위치를 track down, 추적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Track down 쫓다라니까. To find more about this useful, 자, 이 유용한 제품을 더욱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여기를 방문하세요 이런 말이죠. Our low cost easy to install software. 동사 자리이니까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소프트웨어가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 자리예요. 이게 자리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투부정사나 다른 게 들어가면 동사가 없는 문장이 돼버리죠. 사실 보세요. 우리의 가격도 싸고 설치하기 쉬운 소프트웨어. 우리의 이 소프트웨어, 이게 투부정사가 이것들을 전부 다 이것들이 우리 꾸며주고 있죠. 이게 주어예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인데 가격 저렴하고 쉬운, 설치하기 쉬운 소프트웨어는 당신의 잃어버린 컴퓨터의 위치를 땡땡 해준다 이런 말이죠. 동사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will track down, 트랙이 추적하다 란 말이죠. 컴퓨터 잊어먹으면 걔가 인터넷 딱 켜면 내 컴퓨터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추적이 되는 프로그램인가 봐요. 그죠? 예전에 실제로 그 전대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뭐 노트북이 고가잖아요. 고가. 그래서 걔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절대 잊어먹지 않을. 컴퓨터를 켜놓고, 컴퓨터를 켜놓고, 뭐죠 이거? CCTV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이걸 켜놓고 녹화를 시키면 되지. 그래서 녹화를 딱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밥 먹으러 갔어. 바보 같은 놈이. 컴퓨터를 통째 들고 가면 되죠. 그러니까 녹화를 시켜봤자 어차피 걔가 훔쳐간 컴퓨터 안에가 녹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먹었어. 순간 헷갈린 거죠, 얘가. 머리가 멍청한 거죠. 그대로 잊어먹었어요. 250만짜리 노트북을. 반대로 도둑인데 또 멍청한 도둑도 한 명 있었죠. 예전에 그 뭐랄까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CCTV에 찍히니까 CCTV로 갖다 그 카메라를 훔쳐갖고 갔죠. 그런데 본체는 안 가져갔어요. 하고 잡혔어요. 열심히 도알바를 다 뜯어가지고 얼굴 다 나왔어. 전혀 뭐 이렇게 어차피 가져갈 거니까 과감하게 카메라 얼굴 들이밀면서 막 도알바를 다 풀어가지고 싹 뜯어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돈도 훔쳐가고 싹 갔는데 본체를 놔두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대로 다시 돼가지고 정확하게 얼굴을 찍혀가지고 바로 잡혀갔다는 바보 같은 도둑의 얘기가 있지요.
뭐들 하든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도둑질도 하려면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지. 독해를 펴봅시다. 자, How many sentences are grammatically incorrect? 문맥 얼마나 많은 문장들이 잘못되어 있는가? incorrect는 부정확한이라는 뜻이죠. 문제가 이상하다. 그죠? 1번도 틀렸죠? 루퍼트, 다시 너를 보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그러니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개수의 문장이 틀렸냐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Don't you remember? 너 기억 안 나니? 나를 전에 봤던 거. 이번은 맞았죠? 그죠? 이런 맞았고. He's having a hard time. Hard time, ing. 뭔 말인데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맞죠? I think, 난 생각한다. Being rich, 부자가 되는 것은 is not the most important. 부자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맞고요. 다 맞는 것들. She spent her whole life trying이죠. spend 시간 다음에 ing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틀린 거죠. 그래서 A번과 2번 두 개가 틀려서 그래서 이렇게 1, 2, 3, 4, A, B, C, D가 아니고 1, 2, 3, 4, 5에서 두 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1866인가요? 그래. 답은, 7번의 답은 5번, 8번의 답은 3번. 뒤로 넘어갔어. 42, 111쪽에 1번에 5번, 2번에 5번. 둘 다 5번이에요. 이것도 풀어봐야 되는데, 사실. 중간에 있는 문법. 자, 이거 7번 한번 봐볼래요? 다음 도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답이 몇 번이죠? 일치하지 않는 거 한번 봐보자. Finally, 마침내, with the exception of television viewing, both group will spend less than an hour. 그렇죠. 자, 이 표를 보면 표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Leisure time, but education. 자, leisure time은 휴식 시간이죠. People age 25세에서 그 이상 되는 사람들, 주말, weekend, 주말과 holiday, 휴가 기간이죠. 휴가 기간 동안에 by education. 그렇죠. Less than a high school diploma. 고등학교 졸업장 미만, 그 다음에 bachelor. bachelor는 석사죠. 그래서, 짙은색은 좀 고학력자, 요 파란색은 좀 학력이 좀 낮은 사람. 그래서, 주말과 이런데 25살 이상 사람의, 그래서, leisure time by education. leisure time by education. by education 뭘까요? 여가 시간? 교육에 따른 여가 시간? 그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교육 정도로 이걸 해석해야 되겠죠? 교육 정도. 이게 고졸이냐, 아니면 석사 이상이냐에 따른 레저 타임 이런 말이죠. 딱 보기에도 학력이 낮은 사람이 파란색이고 학력이 높은 버첼러가 좀 짙은색인데요. 이걸로선 색깔이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TV를 보면서 여가활동을 보내는 시간이 작죠. 그리고 소셜라이징, 사교활동이란 말이죠. 사람 만나고 친교활동하는 거. 그 다음에 릴렉싱, 그냥 휴식, 플레잉 게임, 게임하는 거, 운동하는 거, 책 읽는 거,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인데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거하고 이거죠. 분명히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도표, 그나마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이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텔레비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리딩 같은 경우에는 몇 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그래서 가장 높은 거, 가장 많은 거, 가장 큰 것들은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 답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놀 다녀놓고도 놀러 앉아있다고 한다. 그래. 설문조사할 때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페이크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는 하기야. 그래서 내가 좀 배웠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런 거 설문조사할 때는 이 제목을 가르쳐 주지 않죠. 교육별 여가 활동이라고 하는 말을 안 가르쳐 줘요. 그냥 단순히, 그냥, 용도를 가르쳐 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속이는 거죠. 다른 것에 쓰겠다. 내지는, 뭐, 이 답을 하는 사람이 이걸 무엇을 기준으로 만드는 그 실험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좀 이렇게 연관성이 좀 작겠죠. This bar graph, 이 막대 그래프는 show activity. 첫 번째 항상 이 막대 그래프를 설명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자, 활동. 이게 명사 다음 피표 나면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By people, 25세에서 그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즐겨지고 있는 활동. 애소에서는 뭐뿐만 아니라 the time they spend doing them on weekend and holiday. spend 시간 ing인데 시간이 앞으로 나가 있어요.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들이 주말과 휴가 때 그것들을 보내는 시간뿐만 아니라 또는 그 즐겨지는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It also divided people. Divide A into B죠. 이것도 수고를 나눴어요. A를 B로 나누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죠. 바탕을 두고서 based on their level of 교육 수준의 바탕을 두고서 나눴다. Regardless of the education. 교육 정도의 regardless of는 뜻이 뭘까요? 뭐뭐에 상관없이라는 뜻이죠. 교육 정도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spend most, 가장 많은 시간을 watching television, 텔레비 보는데 썼죠.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 가장 높은 거. 이게 그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였죠. People who didn't graduate from,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거의 두 배만큼 많은 시간을 doing so, 그렇게 하는데 보낸다는 말이죠. Those with college degree, 대학교 학위를 받은 사람의 두 배만큼 그렇게 한다란 말이죠. 거의 두 배? 이건 2.5, 아니 거의 두 배가 맞네요. 그죠? Socializing, 사교활동은 is the next most common activity. 그 다음으로 가장 흔한, 그죠? 막대그래프가 테레보는 게 가장 높고, 그 다음에 socializing이 두 번째로 높으니까요. Next most common, 두 번째로 일반적인, 흔한 활동이죠. 두 그룹 다. 뭐뭐라고 할지라도. College graduate, 대학교 졸업자가 spend slightly, 약간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그죠? 약간 요 정도 하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두 번째로 가장 일반적인 뭐죠? 레저 활동이고요. People who didn't graduate from high school,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을 거의 쓰지 않는다. 독서에. 여기 거의 쓰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반면에 도수, 뭐뭐한 사람들이죠. Have a bachelor,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덜, 그들의 여가 활동 동안 훨씬 덜 쉰다. 쉰다? 그죠? 얘들보다 쉬는 시간이 좀 더 적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with the exception of television viewing, TV 보는 것은 제외하고, TV 보는 것 빼고, 두 그룹 다 less than an hour on each of the activity include. 자, 이 그래프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 1시간 미만, less than은 뭐보다 적게, 다 1시간 미만, 요건 1시간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죠? 요것 때문에 5번이 답이 틀린 걸로 되게 되는 것이죠. 테레비 보는 거 빼놓고는 전부 다가 다 1시간 미만이다 라고 했는데, 두 그룹 다 했는데, 이게 1시간이 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답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도표, 그죠? 릴렉스는 쉬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여가 활동이 어떻게 꾸며지나. 보세요, 여가 활동. 독서, 운동, 게임, 휴식.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휴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소셜라이징. 뭐. 근데, 페이스북 같은 거 하는 걸 어디로 넣어야 될까요? 페이스북은 게임? 소셜라이징? 릴렉싱? 어떤 걸로 넣어야 될까요? 소셜라이징도 할 수도 있죠? 아더? 그냥 다른 거? 하게, 여기에 좀, 요즘에는 뭐, 사람마다 틀리겠다, 그지? 보는 거니까. 근데 보면서도 이 소셜라이징 되잖아요. 사람하고 뭐 좋아요 누르면 대화도 하고, 그죠? 소셜라이징에 넣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면 뭐 따로 해가지고 뭐 SNS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페이스북 여러분들은
회복 많이 해요? 그렇군요. 예전에는 회복 중학생들은 회복을 안 했었는데. 옛날에는 카카오 스토리 했어요. 그렇죠. 중학생들 카톡. 회복은 30대. 20대들이 페북을 가장 많이 했고. 원래 페이스북은 몇 살부터 되죠? 나이가? 13살이? 16살인가? 지금은 다 하죠. 페이스북은 참 주커버그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해, 대단해. 뭘 옮겼어? 요즘에 카톡은, 카카오 스토리는 거의 뭐. 카톡 안 하고 거의 패밀리야. 카톡 자체. 그렇죠. 카스는 거의 안 하자, 요새. 네. 자, 여기서 1번과 2번 중에는 어떤 걸 한번 해볼까, 쇽. 선생님, 저희 동윤이랑 저는 1번 틀렸어요. 1번. 부정의 의미가 포함된 단어들을 조심하라. 이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가로로 쳐놓고 알아두세요. 자주 내가 했던 것들이죠. 리를이나 퓨는 거의 없는. 약간이 아니에요. 어가 있으면 약간 있는. 그래서 a little, a few 이것들이 약간 있는이라는 뜻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셀 수 없는 것, 양을 나타내는 것이죠. few는 셀 수 있는 것이죠. hardly, rarely, seldom, scarcely 이 네 개 다 이건 알아놓으세요. free from, 무엇무엇이 없는, beyond, failed, to, 뭐, anything but, 결코 무엇이 아니,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last 명사, 뭐, 이런 것들도. 자, D번 한번 볼래요? my father would be the last person to force me to study.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 사람이다. 뭐하는, force it to be. 나에게, force는 강요하더란 말이죠. 나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마지막 사람이 될 것이다. 공부한다, 강요한다는 말이야, 안 한다는 말이야? 그죠? 아니요. 해석을 할 때, 직역을 하면, 나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마지막 사람이다. 이 말이 뭐예요? 강요를 한다는 사람이에요, 안 한다는 사람이에요? 아빠가 강요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강요하는 마지막 사람. 그 마지막 사람이란 게, 이런 거 있죠? 나는 너를 배반할 가장 마지막, 지구상 가장 마지막 사람이야. 그 말은 배반하겠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안 한단 말이죠. 70억 인구가 전부 다 배반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내가 배반하는 거니까. 그럴 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만큼 나는 배반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 아빠는 나에게 공부를 강요할 마지막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 아빠는 절대 나한테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로 가장 할 것 같지 않은이라고 해석을 적어놓은 거예요. 하지만 아는 이란 뜻하고 직역을 하면 마지막 사람이란 말이 가장 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란 뜻이죠. 이게 그러면 여기서 1번을 한번 볼까요?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제목이 답이 5번이라고 했죠. An old, forgotten, golfer's notable performance. Notable은 유명한, 눈에 띄는 이란 뜻이죠. 나이 먹고 잊혀진 골퍼의 아주 유명한 퍼포먼스. 퍼포먼스라고 하는 건 뭐 공연이 될 수도 있고 시합이 될 수도 있죠. 얼마 전에 그 골프 중에 홀인원 알죠? 한번 쳐가지고 한꺼번에 구멍에 들어가는 걸 홀인원이라고 해요. 한 번에 홀로 들어갔다는 말이죠. 굉장히 멀고 그러니까 평생 치면 한 번이 될까 말까 할 정도의 아주 그냥 운이 좋은 보이지도 않는데 몇 백이나 해서 빵 쳐서 쫙 들어가서 근처에 가는 것도 어려운데 아예 구멍에 한 번에 들어가 버려. 근데 굉장히 운인데 그리고 홀인원이라고 해요. 뭐 몇 번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죽기 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확률로. 근데 간혹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홀인원 했다고. 근데 얼마 전에는 진짜 최고의 홀인원 나왔죠. 뭐냐면 상대방이 딱 쳤어.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이 이렇게 공이 여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땅이 파져 이렇게 파여지고 기대가 세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멀리서 이제 여기서 치고, 근데 한 명은 이미 두 명이 치잖아요. 시합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 명 공이 이렇게 와 있었어요. 공이 여기 있었다. 구멍은 이제 여기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쳤어. 빡! 슈! 똑! 떨어졌어요, 이렇게. 공이. 똑! 하면서 이 공을 탁 쳤어요. 이 공을.
이 공을 탁 치고 이 공을 이리 가버리고 그리고 나서 휘어져가지고 그 사람 공이 들어간 거예요. 홀인원으로 마치 당구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하여튼 다른 공이 여기 있었는데 슈 아주 통통통 딱 치고 여기 꺾어져서 지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 홀인원이 얼마 전에 나왔죠. 그래서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완전 참 홀인원 되기도 힘든데 이 공하고 공이 부딪혀가지고 꺾어져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그렇죠. 거의 다 이겼었는데 홀인원 됨으로 끝나버린. Tom Watson had done what no one had expected. 자, Watson 때 것이죠. Tom Watson이라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것을 해냈다. After 26-year absence from major tournament. 메이저 토너먼트에서 26년간이나 부재 없음. 토너먼트에 출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토너먼트 시합에 가지도 않고 그 전에 갔었나 보죠. 20년 동안 이제 그 자리를 비우고 난 후에 갑자기 he was leading the 2009 오픈 챔피언십. 그가 2009년 오픈 챔피언십에서 리드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축구 선수가 26년 동안 시합 한 번도 안 뛰다가 26 나이가 들어가고 딱 뛰었는데 거기서 막 골을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Unfortunate, 불행하게도 he made one incorrect club choice. 한 번에 잘못된 incorrect 부정확한 클럽이라고 하는 건 이 그 골프 채를 클럽이라고 해요. 클럽 초이스. 정확하지 못한 클럽 선택을 했단 말이야. 이제 잘못된 클럽을 선택했죠. Toward the end of the course, 코스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he also failed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 뭐뭐 하지 못하겠다. 피하지 못하게 됐어요. 뭘 피하지 못하냐면 tough section, 아주 거친 그 섹션 부분이죠. 어떤 거친 부분이냐면 그렇죠. Had been crossing golfer problem all day. 항상 골퍼들로 하여금 문제를 일으켜왔던 그런 top section을 피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 후 after that he ended up in second place. 그는 end up 끝났다란 말이죠. In second place 두 번째 자리에서 시합을 끝마쳤고 but 하지만 that didn't matter.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Because 왜냐면 Watson had already achieved 이미 what few golfers have ever done 거의 어떤 골퍼도 성취하지 못했던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런 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He had shift the attention. Shift는 이동시키다. Shift 키 있죠? 그거 누르면 움직이잖아요. Shift 자 from Tiger Woods로부터 관심을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이죠. 그리고 타이거 우즈나 다른 슈퍼스타로부터 관심을 가져와서 force it on himself 자기 자신의 때 그것이라고 하는 건 attention 관심을 끌어온 것이죠. 그죠? 타이거 우즈같이 아주 유명한 프로 골퍼들 챔피언들 막 우인데 관심은 오히려 이 20몇 년 만에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이 아저씨한테 관심이 쏠렸단 말이죠. 이 59살 먹은 오래된 골퍼 that everyone had forgotten 모두가 잊어버렸다 갑자기 나타난 것이죠. 60이 다 돼가지고 The entire crowd, 전체 관중이 applauded him. 대대 그날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었고, No one is likely to forget about Tom Watson anytime. 어느 누구도 이 Tom Watson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잊어먹을 것 같지는 않게 되었다란 말이죠. 그래서 답은 5번. 나도 몰라요. 쌤은 골프를 즐기지 않으니까. 좀 그런 거 있죠. 여러분도 나중에 뭐 스포츠를, 나는 아직도 주변에서 골프 하라고 막 하는데, 나는 골프는, 몰라요. 이게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별로 안 좋아해요. 선생님 호주에 있을 때 호주에서 공부할 때 여러 가지 그 거기에도 그게 있어요. CA 클럽 액티비티 활동이 수업 시간에 있어요.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클럽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뭐 배구를 할 수도 있고 수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배드민턴을 할 수도 있고 또 골프를 칠 수도 있고 축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다 주거든요.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그날 들어가는 돈은 자기가 내야 돼요. 만약 골프장을 빌리면 골프 빌리는 값을 내고 배구를 치려면 배구장은 강당을 빌려야 되잖아요. 강당 대여료를 이제 각자 내는 거죠. 학생들이 조금씩. 그래서 그런데 제일 비싼 게 배구였어요. 배구를 하려면 호주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안 하고 실내에서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체육관을 대여하는 건데 그 가격이 가장 비싸서 아마 10달러 정도 한 만 원 넘게 돈을 내야지 클럽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좀 비싼 거였고 그 다음에 비싼 게 뭐 축구
뭐, 그 다음에 뭐, 골프는 쌌어요. 골프는 한 5달러도 안 냈어요. 5천원도 안 된 거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골프가 제일 비싸죠. 골프장 갔더니 좋아요. 다칠 수도 있고. 근데 나 한 번 하고는 안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 골프가 귀족 스포츠가 되죠. 돈이 많고. 골프 클럽, 골프 채 하나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하고, 아, 한번 필드를 나갈 때마다 또 수십만원의 돈을 내야 돼서 한번 갔다 오면 몇십만원이 깨지는 뭐 40~50만원이 깨져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죠. 연습장도 회원권을 끊으면 가격도 비싸요. 다 그 호주에서는 5천원이면 하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50만원 해야 돼요. 10배도 아니고 100배의 돈을 내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호주보다 땅값이 비싸다고 해도 축구는 그냥 축구화 하나 하고 공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 수십만원에 수백만원의 돈을 내면서 골프를 치는지. 물론 치시는 분들 여러분 엄마 아빠들 중에도 골프 하시는 분들 계실까 내가 알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뭐랄까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그 뭐랄까 원인을 따져가다 보면 좀 잘못됐잖아요. 편성하기는 싫고 그리고 재미없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친구들은 다 골프 치거든요. 그래서 막 골프 속에 인생이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가 다 마찬가지예요. 깊이 들어가면 다 그 골프도 굉장히 그 센스티브한 스포츠죠. 이 온몸의 근육을 쓰면서 굉장히 예민하게 공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거라. 그러면서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 아까 말했던 소셜라이징도 굉장히 잘 되죠. 그죠. 우리나라 그래서 정치인들하고 경제인들이 맨날 돈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그 뭐 뇌물 같은 거 할 때 항상 골프 접대를 해요. 접대. 돈으로 주면 법에 걸리니까 골프에서 내기를 해 가지고 져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날 때 골프 하실 때마다 몇 백만 원씩 쉽게 말하면 게임비로 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접대를 그걸로 골프 접대를 받아요. 그래서 경영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서 부탁을 하면서 골프를 져주고 그래서 돈은 몇백씩 몇천씩 이렇게 가져가는 거. 골프 회원권은 1억 정도 해요. 그런 것도 조금 회원권 같은 것도 선물로 주고 하죠.